오늘의 대결 지역은 먹을거리 많기로 소문난 종로. 여러분은 종로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진짜 먹을 거 많아. 맞아. 종로하면 딱 한 마리. 딱 한 마리야. 육회. 낙지볶음이야. 생선구이. 다양한 종류의 먹을거리들 가운데 최강대에 도전할 두 요리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아, 김치찌개도 총 여섯 가지 쟁쟁한 후보들 가운데. 아, 다 맛있겠다. 종로를 대표할 요리는 무엇일까요? 대표는 각자 선호하는 종로 대표 맛에 스티커를 붙이는 사람들. 낙지볶음이 실 많긴 많네요. 그 결과 이른 4표를 얻어 1위를 차지한 무교동 낙지볶음과 광장시장의 육회가 2위로 선정됐습니다. 과연 오늘의 최강자는? 먼저 2위를 차지한 육회부터 만나볼까요? 맛있는 냄새 진동하는 시장은 소문난 집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손님 발길 끊이지 않는 한 곳. 가게 안은 이미 발 디딜 틈도 없이 북새통을 이루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주인공 육회. 범향기 머신 풍기는 실부추와 아삭한 배를 걷어내면 수줍게 얼굴을 드러내는 육회. 오른손 왼손 상관없이 사정없이 비벼야 할 타이밍. 달걀 노른자와 만나니 육기 잔으로 흐르는 환상의 비주얼. 입에 넣기도 전에 이미 우스꽃 만발.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는 그 맛에 천국이 따로 없다. 젓가락을 멈출 수 없는 맛. 달라. 다른 데랑 달라. 너무 맛있어. 근데 탱글탱글한 맛. 탱글탱글하고 이게 좀 살아있어요. 부추랑 같이 먹으니까 뭔가 약간 샐러드 먹는 것 같이 상큼해가지고 그게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와. 몸에 상큼함까지 듬뿍 담은 신선한 육회는 바로 이 사람의 손에서 탄생한다. 광장시장에 떠오르는 신흥 강자 김상훈 도전자. 육회 맛은 칼맛이라며 썰기 시작하는데 리듬 타듯 칼이 쓱쓱 지나가로 가지런히 잘린 육회. 어쩜 이렇게 일정해요 길이가. 오래 하다 보니까 다 자동으로 되는데 내 손이 뭐 자지 뭐. 그래서 무작위로 골라 두께를 측정해봤습니다. 0.5. 다음 것도 0.5. 너 그 다음 것도 기계인데요? 쟤는 점점 두께가 동일하다. 정말 잘 어제도 정확한 칼솜씨. 신기하다. 칼맛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고기맛. 생고기가 기본인 만큼 고기의 선도와 질이 중요할 터. 두께 고기는 질감이 부드러워야 그렇죠. 되는데 이 우둔살이 이 질감이 제일 부드럽고 좋습니다. 볼기살이라고 불리는 우둔살. 기름이 적고 담백하면서도 식감이 부드러워 육회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매일 마장동에서 공수하는 신선한 우둔살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 지체 없이 냉장고로 직행. 24시간 동안 영하 25도로 건맹을 해줘야 조직이 풀어지면서 고기가 더 연해진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영하 10도에서 살짝 해동해주면 아삭아삭한 육회 특유의 질감이 살아난다는 말씀. 이때 거침없이 고기를 잘라버리는 도전자. 그런데 이거 살점을 너무 많이 버리는 거 아니에요? 회고기는 길게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깝다 생각하지만 가차없이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최상의 맛을 내기 위해 기름을 깔끔하게 제거한 고기는 먼저 기계를 이용해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고기를 나란히 포갠 후에는 김상훈 도전자의 필살기 타임. 신속 정확하게 일정한 크기로 고기를 잘라냅니다. 대단하신 분이시죠? 거기 손질이 모두 끝이 나면 야. 신선한 고기의 맛을 돋보이게 해주는 양념도 빠질 수 없지요. 붉은 소금은 바싹 볶아 수분을 제거하고 통 호추와 함께 믹서에 넣고 잘 갈아줍니다. 입자가 고와야 육회와 잘 어우러져 풍미를 더할 수 있다네요. 육회의 고소함과 씹는 맛을 담당하는 땅콩과 호두도 잘 갈아줍니다. 고기만 있는 게 아니야. 달콤한 설탕 한 스푼에 곱게 간 소금과 그리고 후추 약간 견과류 듬뿍 넣어주고 고소한 참기름 파파. 양념이 완성되면 먹기 좋게 채썬 고기를 넣고 점을 버무리는데요. 고기와 함께한 지 언 25년 오랜 경력 덕에 손들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없는 게 더 신기하죠. 진짜요. 없을 수가 없죠. 가운데를 어머하게 만들더니 그 안에 노른자 들어가죠 이렇게. 대동기에 알을 품듯 배와 실부추 듬뿍 올리면 육회 완성.
어기로운 육회가 맛도 더 좋을지니 고추함에 그리고 노란 달걀과 붉은빛 선명한 소고기가 만들어내는 세계 조화.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간다 넘어가. 눈으로 한번 바라고 먹어보면 또 한번 바라지 않을 수 없다는 육회. 입안 가득 느껴지는 고기의 풍미와 신선함의 향연. 단 한 점도 놓칠 수 없는 그 맛. 아 이게 너무 맛있네 이게.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입안에서 막 사르르 녹는 맛이에요. 쫄깃쫄깃하고 고기에 육즙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맛일 것 같아요. 맛있다. 뭘 몰라도 한참 모르네. 예? 죄송해요. 정도하면 부교동. 우그동에는 납치 먹고 있지. 있었어.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육회의 붉은 빛깔은 또 다른 매력의 붉은 빛깔 양념옷을 입은 납치 먹고 47년의 전통에만 우교동 납치의 진수를 보여주겠다. 이강선 도전자. 진짜 맛있어. 예전에 낙지국을 먹어 사라졌지만 묵묵히 그 추억의 맛을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차가워도 맛있고. 자고로 우교동 낙지 볶음이라고 하면 탱글탱글 쫄깃한 낙지의 식감과 입안 얼어날 정도로 화끈하게 매운맛이 트레이드마크. 매운맛도 그냥 매운 것이 아니다. 아무리 매워도 자꾸만 젓가락을 들게 만드는 중독성 있는 매운맛. 매운데 계속 먹게 돼요. 맞아요. 매워도 자꾸만 당기니 따끈한 밥에 얹어 크게 한입 먹기도 하고 아삭한 콩나물 그렇죠. 듬뿍 곁들여 떠먹고 쫄깃한 낙지 매력에 푹 빠졌다. 아삭하고 이 낙지는 우리가 집에서 먹는 거하고 다르게 쫄깃하고 어떻게 이런 오묘한 맛이 날까. 밥맛이 없었는데 이거 먹으니까 입맛이 팍 살아들어가고 은은하게 좀 맵다고 그럴까? 좀 깔끔하게 매운 그런 맛 있잖아요. 기분 나쁜 맛이 아니라 착한 매운.